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인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일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기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의 기본, 메디케어는 누가 가질 수 있는지부터 시작할까요? 메디케어는 쉽게 얘기해서 연방정부가 스폰서하는 시니어를 위한 인슈런스,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65살이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10년 이상 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죠. 자, 10년 이상 일했다는 거와 또 이제 버금가게 사람들이 10년을 헷갈리니까 40쿼럴? 네, 40쿼럴을 일해야만 된다. 40쿼럴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메디케어 택스를 반드시 냈어야 내야죠. 된다. 네. 근데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65세 생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내가 처음 드는 사람이면. 이게 메디케어가 시작이 되는 날짜가 내가 내 생일에 내 생일이 들어있는 달의 1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일이 며칠이든 상관없이. 1일이니까 이제 그 생일 달로부터 3개월 전. 그러니까 6월이 생일인 사람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일이 생일인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6월 1일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돼요. 그러면 2월 달부터 신청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제 생일달 빼고 앞에 3개월, 후에 3개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할 수가 있는 거죠. 7개월 동안 하면은 내가 페널티를 안 물어요. 네. 근데 이제 7개월이 넘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해 1월달. 1월달. 네, 네.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빠진, 그러니까 미스한 달에 대해서 벌금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거 말고도 이제 시니어가 아니어도 그 신장을 이제 그 투석을 받는다든가 또는 뭐 루게릭병 같은 거에 걸린다든가 이런 특별한 시츄에이션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디서빌리티 인컴을 받고 계셨는데 2년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나면 바로 메디케어가 퀄리파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65살이 안 됐어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만 일을 했어. 와이프는 정말 하우스 와이프였어. 그러면 그 와이프는 절대로 메디케어를 가질 수가 없나요? 있죠. 스파우스가 일단 퀄리파이가 되면은 다른 스파우스도 같이 퀄리파이가 돼요. 그건 소셜하고 같네. 같죠. 오~ 그 대신에 퀄리파이가 되는 스파우스가 먼저 돼야지. 나이가 더 많아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가 더 일을 안 했는데 와이프가 더 나이가 많다. 그래도 남편이 퀄리파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퀄리파이 되는 사람이 65세가 기준이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61세야. 남편은 65세고. 그러면 65살까지 기다려야죠. 당연히. 무조건 나는 65세가 돼야 되고. 뭐. 부모님 때문에 메디케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ABCD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라는 것은 그게 파트 A하고 B가 있는 게 바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예요. 파트 A는 2번 B. 파트 A는 A가. 파트 B는 어떤 메디컬 서비스, 닥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A는 디덕터블이 있어요. 디덕터블이 좀 큰 게 있어요. 1000불 넘게. 그리고 B는 디덕터블이 아주 조금 있지만 100몇십불 뭐 이렇게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B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으면 그 메디케어 파트 B에서 80%만 해줘요. 20%는 본인 부담이야. 자, 그럼 그게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이제 본질이에요. 그럼 디덕터블도 있고 200불 20%도 있는 거야? 내가 내는 돈이 좀 많이 들어있다. 8대2다. 대충 보면 8대2로 내가 내야 될 부분이 항상 있다. 완전 공짜는 아니다. 완전 공짜는 아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2006년 정도가 돼야지 65년부터 2006년까지 그 사이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있었던 거예요. 40년. 2006년에 가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게 나와요. 비로소. 그게 이제 바로 C하고 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뭐냐?
이거를 이제 국가가 이거를 스폰서 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막 빌 처리하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인슈런스 컴퍼니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니네들 이 우리가 하는 AB 이런 일까지 다 가져가서 니네들이 다 매니지해. 사기업이 하는 거나 민영화 사기업이 하는데 사실 국영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Centers of Medicare and Medicare Service라는 데가 어떤 감찰을 하고 계속 감시는 하지만 운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보험 회사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어떤 그 통제한다 그럴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C 안에 D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C하고 D가 간단하게 하면 D는 드럭이야. 근데 C는 이제 메디컬 파트인데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C하고 D가 같이 들어있으면서 그냥 파트 C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죠.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려고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렇게 불러야 맞죠. 그래서 하여간 그게 AB, CD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B에서 웬만한 거는 다 커버가 됐잖아요. 메디컬 서비스? 들어가는 게 80%? 네. 그리고 D는 드럭이에요. 그럼 C는 누구예요? C가 이제 그러니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 갭을 메꿔준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갭을 메꿔주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여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조금 그 커버를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좀 다른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뭐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 그래서 내가 본인이 낼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가 있고 또 뭐 디덕터블은 잘 존재하지 않지만 코페이나 코인슈런스 같은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서플리먼트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플랜에서 그런 걸 보면은 그냥 파트 B에 디덕터블만 딱 내면 1년 동안 다 100% 다 커버가 되는 근데 파트 B의 디덕터블은 아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러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C도 돈을 내긴 내야 되는 거네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사보험회사에서 멤버를 많이 해야만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멤버를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보면 그 제로 프리미엄 플랜이 많이 나왔어요. 와우.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네. 시골에 사시는 그쵸. 분이 불리하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루럴 지방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돈을 내지 않으면 플랜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데가 있죠. 아니,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뭐냐면은 그래, A도 이해되고 B도 이해돼. 근데 C가 되게 좋은데 왜 C에 대해서 돈을 안 내는데 C가 다 해 주는 거야? 그렇잖아. 왜냐면 A는 어차피 처음부터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고 B는 코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얼마씩 뭐 나가고 최소 지금 나가는 게 한 달에 한 170불 정도 보험료를 내시나요?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65살이 막 되면 한 125불 고선인데 네. 이제 D도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한 40불, 50불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치면 한 170, 18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냥 얘기할 때 170불 정도를 미니멈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엔 인컴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되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코페이가 있고 디덕터블이 있는데 C라는 거를 들으면 막 이런 서비스도 해준다, 저런 서비스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쟤네들은 나보고 그럼 얼마를 더 내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보험료도 안 내. 그리고 닥터한테 갈 때마다 뭐 안 내거나 한 5불밖에 내라고 그러지 않아. 맞아. 뭐 그리고 파트 D도 따로 안 사도 돼.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 아로파켓 맥시멈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건데. 왜요? 왜냐하면 많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뭐 1년에 한 몇 번 닥터한테 가서 검사 받고 뭐 콜레스테롤 약이나 드시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무슨 큰 수술을 받아서 병원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래야 된다. 또는 어떤 그 무슨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메디컬 이퀴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 이퀴먼트에 20% 그러니까 메디컬 이퀴먼트나 아니면 그 키모테라피 같은 경우는 그거는 20%를 다 내야 돼요. 메디컬 이퀴먼트 같은 경우에 20%가 뭐 500불, 600불 이렇게 간다. 한 달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1년 하면 벌써 6,000불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함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매니저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가 하고 다 검토를 해서 플랜을 바꾸거나 새로 들거나 할 때 이제 담당자랑 충분히 다 그걸 오픈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플랜에 따라서 그 내가 낼 수 있는 본인 맥시멈 부담금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근데 로지컬리 생각해서 맥시멈 어마운트가 크다면 뭔가 다른 벨전 뉴스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플랜을 선택하라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A, B는 무조건 오리지널 따라오고 C, D나 아니면 서플리멘터리나 이것도 선택해야 되지만 그 서비스를 어떻게 퍼즐을 맞춰 놨느냐에 대한 보험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 회사와 플랜. 그 보험 회사도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 있고. 보험 회사가 하나 있으면 플랜이 한 뭐 어떤 데는 20개 이렇게 나오는데도 왜 그래? 아니 그러면 이게 일반 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네. 그 에이전트 있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한 건데 요거 퀘스천 하더라고요. 에이전트한테 돈 내야 되나요? 안 내죠. 에이전트는 이제 회사에서 커미션을 받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헬스 에이전시는 컨설테이션 피를 받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아 지금 메디케어 시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 달이 시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메디케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네. 분들에 대한 얘기고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처음에 들어야 되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갖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서플리먼트나 아니면 어드밴티지를 드시는 거를 잊어버렸어. 아니면 지나버렸어. 이런 분들이 새로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 사이만 있는데 사실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문제지 갖고 있는 플랜을 비슷한 종류의 플랜으로 바꿀 때는 내년도 가능해요. 1월 1일부터 3월 달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바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바뀌는 그 이펙티브 데이시 내년 1월 1일인데 아하. 내년에 바뀌면 이펙티브 데이시 밀린단 말이에요. 아하. 이제 그래서 아. 무슨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에서 1년이 충분히 안 채워지니까 조금 불리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진 플랜 혹은 내가 가진 보험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 또는 플랜. 네, 그걸 다 바꿀 수 있는데 2부를 곧이어서 촬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플랜을 이 보험회사들이 매해 바꿉니다. 왜 바꾸냐? 손님 더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바꿉니다. 그죠? 맞아요. 비밀리에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바꿔서 짜잔! 그리고 펴서 이제 10월 며칠부터 10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네.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스하고 네. 컨설트 할 수 있을 거예요. 2024년에는 어떤 플랜들의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2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